인도양 한가운데 위치한 몰디브. 몰디브는 크고 작은 26개의 환초와 1200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조그만 섬들이 남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다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몰디브는 전 세계에서 지리학적으로 가장 분산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섬과 섬을 오가는 배는 육지에서의 자동차나 기차 역할을 대신합니다. 섬과 섬 사이의 거리가 때론 수십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다 보니 보통 섬을 이동할 땐 고속보트를 이용합니다. 취재진이 찾은 후라섬. 이 섬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5분의 1 정도로 현재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후라섬에는 현재 초등학교를 포함해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한 개로 모두 3개의 학교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곳에서 초중고 과정을 밟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선 후라섬을 떠나 멀리 수도 말레까지 유학을 가야 합니다. 근처에 배로 통학할 수 있는 대학이 없기 때문이죠. In our island, there is no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so I should go for another island or oasis. No other option. Most of them just used to quit education, and they choose to go for some job. 몰디브 정치, 문화, 교육의 중심지인 수도 말레. 말레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 정도로 몰디브 전체 인구 30만 명 가운데 10만 명가량이 이곳에 삽니다. 워낙 작은 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 주거비용이 만만치 않아 침대 한 개가 딸린 작은 방의 임대료가 월 100만 원에 이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천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무척 비싼 편입니다. 말레에서 2년째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이맛 이브라힘. 이브라힘은 배로 6시간 떨어진 섬에서 작년에 이곳 말레로 유학을 왔습니다. 현재는 하숙을 하고 있는데 하숙비만으로 매달 100만 원가량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브라힘은 현재 몰디브 국립대학에서 호텔 관광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호텔 관광학은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로 시골에서 상위권에 있었던 이브라힘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일단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취업은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이브라힘의 학비와 생활비는 형과 부모님이 함께 대주고 있지만 늘 비싼 비용 때문에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Every day we carry money to the college. So even in a month we had spent a lot of money. And with that we have to spend money for the university fees as well. 현재 몰디브에서 정식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유일한 고등교육 기관은 몰디브 국립대뿐입니다. 현재 4천 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수도 말레에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몰디브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새로운 교육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몰디브 국립대 내에 열린 학습센터를 열어 경제적 사정이나 지리적 여건으로 학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학위를 딸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인터넷망을 통해 멀리 떨어진 섬에서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교수들은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해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고 학생들은 필요한 학업을 수강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Instead of the students coming to Male, here it's a small area, overcrowded, and very difficult, very expensive accommodations and food, and to stay in here is very difficult. So especially the islanders, the students in the atolls, they can access the higher education through this system. So I would say this will allow a lot of higher education opportunity for the students in the islands. 수도 말레에서 고속보트로 약 5시간 떨어진 섬 응구파루. 현재 이 섬에는 4천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몰디브에서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큰 섬에 해당하지만 이것도 교육기관은 고등학교가 전부입니다. 응구파루 섬에 살고 있는 리즈나 씨.
리즈나 씨는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집안일을 돕고 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으로 말레까지 갈 수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던 리즈나 씨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리즈나 씨는 작년에 몰디브 국립대 이슬람 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수업은 모두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리적 환경 때문에 공부를 포기해야만 했던 리즈나 씨에게 온라인 교육은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I live in very far from the Mali, so I get chance to do my diploma teaching Islam in distance mode. My dreams to complete this diploma teaching Islam now it is filling my dreams. 새로운 교육은 온라인 교육만이 아닙니다. 몰디브는 해마다 100만 명가량의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 국가입니다. 관광객은 크고 작은 리조트에 머물며 여행을 합니다. 리조트는 대부분 몰디브 현지인들이 일하며 보수도 높아 인기가 좋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리조트 일을 꿈꾸고 도전합니다. 몰디브 정부는 리조트와 협력해 리조트에 취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능 교육 과정을 열었습니다. 이 과정은 리조트에 취직을 원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해 영어, 수학, 문화뿐만 아니라 응급조치, 요리, 스쿠바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1년 과정의 이 수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리조트에서 부담합니다. This program is actually to give local young Maldivians aged between 17 to 20 an opportunity to come to this industry to learn more about it and eventually hopefully we can give them the skills and the right attitude to join back in this industry. 기능 교육 과정은 이제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리조트에서 일하며 학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We get normally two certificates, which means international certificate both, and we get diploma in tourism. So which means after this we have the opportunity to go for higher studies like diploma, degree in tourism management. So I think it is yes. They know if we show the, we show the certificate, they know we have done a good part in a four seasons apprenticeship. 천여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몰디브. 판초와 산호초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작은 섬들은 관광객들을 불러모으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몰디브 학생들에게 작은 섬은 외부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커다란 장벽이 됐습니다. 이제 말레로 나가지 않아도 학위를 딸 수 있고 취업 현장에서도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된 몰디브 학생들. 몰디브의 새로운 교육 방법은 배움을 갈구했던 이들에게 도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